문자도 좀 자주 하고 또 문자하면서 제가 이렇게 좀 애교 섞인 발언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뭐 이제 깨비라고 부르고 저는 이제 뭐 동승이라고 불러요. 깨비 깨비 우리 만나 만나 언제 봐 언제 봐 언제 봐 언제 봐 보고 싶어. 그러고 플러스로 하트 이모티콘이나 이런 어머. 이모티콘 되게 많이 보네요. 그럼 공유 씨는 어떻게 대답하세요? 그러면? 저는 그럼 저 대부분 그때 그랬어요. 술 먹었니? 여긴 진짜 데이트 코스인데? 아니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것도 좀 데이트 아니야? 사실? 데이트지. 손잡을까? 나오셨는데 네. 뭐 어떤 심경의 변화가 생겨서 나왔다거나 사실 이제 그 전에 이런 자리를 잘 못 나왔던 건 저라는 사람이 그렇게 재밌는 사람이 아니라서 이제 한다고 하니까 네. 아무래도 좀 편한 건 있죠. 네. 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저에게 질문하고 네. 제 얘기를 들어준다는 건 사실 제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덜하니까 동욱 씨 덕분에 제가 또 이런 자리에 오랜만에 나올 수 있게 됐죠. 아, 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예쁘게 참 잘해주시네요. 방송이잖아요. 저는 이동욱이라고 합니다. 아, 이동욱이까지가 이름이에요? 네. 한글 이름이에요. 네 글자. 이동욱이. 그 저희 부모님께서. 웰시콕이야? 이동욱이 웰시콕. 아, 공유하면 브랜드 파워 아니냐. 그렇죠. 공유가 광고하는 제품들 다 대박이다. 그래서 나도 좀 부럽다. 제가 이런 얘기를 저희 제작진한테 했었거든요. 근데 요거는 사실 뭐 최근에 맥주 얘기까지 해서 플렉스 인정 안 하실 수 없잖아요. 1초에 한 10병씩 팔린다고. 예? 지금. 연말에 목표로 계획했던 거를 이미 여름에 다 달성하셨다고. 와, 대단한 분이시네. 대단합니다. 조금만 열심히 하면 너도 될 수 있어. 와, 맙소사. 이제 밤에 잠을 좀 잘 못 자고 이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럴 때 이제 낚시를 해본 거야. 근데 그 낚시가 내 정신건강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. 그래서 형이 내가 막 나도 정신적으로 좀 힘들어 했을 때 그때 형이 나한테 낚시 갈래? 라고 했잖아. 네, 그래. 맞아. 그래서 그 낚시 갔다 와서 내가 더 힘들어졌잖아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동희의 생일 축하합니다. 오, 화음 들 줄 알아? 감사합니다. 와.